자, 안녕. 오늘은 이제 can 다음에 이제 물어보는 거니까 우리가 이걸 뭐라 부른다고? 의문문이다라고 이야기한 거 들었죠? 그렇죠? 그래서 can you 어쩌고저쩌고 물어볼 때는 can이 어디로 온다? 문장의 맨 앞에 온다라는 거 기억하면서 풀면 되거든요. 그래서 뭐뭐 할수 있니라고 물어볼 때는 주어랑 can이랑 자리가 어떻게 돼서 싹 바꾸면 되지. 뭐 그래서 뭐뭐 할수 있니라고 물어볼 때는 can과 주어의 위치를 바꿔서 can 주어 동사로 쓴다 라는 거. 자, 보면 너는 수영할 수 있다 라는 거에서 얘네 둘이 자리를 바꾸면 너는 수영할 수 있니? 맨 마지막에 뭐를 쓴다고? 물음표를 반드시 써야 돼. They can play 테니스에서도 자리를 샥 바꾸면 질수 있니? 라는 의문문이 된다 라는 거지. can이 맨 앞으로 올 때도 어떻게? 동사는 원래 모양 그대로, 여기 있는 동사는 원래 모양 그대로라서 s를 붙인다. 안 붙인다. 그렇죠? 아무것도 붙이지 않아요. 그러면 대답을 이제 해야 되잖아. 물어봤으면 대답을 해야 되니까 뭐라고 대답을 하냐 하면 yes 다음에는 주어 can, no 다음에는 뭐다? no 주어 can't. 그렇죠? can으로 대답하거나 can't로 대답하거나. 그래서 보면 yes 주어 can이나 할수 없으면 no 주어 can't야. 그렇죠?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너라고 물으면 뭘로 대답한다고 우리가? I로 대답한다. 그렇죠? 여기 I로 대답해야 돼요. 이렇게. Can you라고 묻는 질문에는 I로 대답한다. 라는 거. Can she라고 물으면 당연히 she can, she can't. 이렇게 할수 있으면 yes, she can. 못하면 no, she can't. 이렇게 넣으면 되니까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뒤에 있는 거 요거 다 봤으면 정리 다 하고 시험 보고 이제 45쪽부터 문제를 풀고 채점을 받으면 돼요. 자,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할게요. 끝.